이제 이스파한을 떠나서 테헤란으로 가요. 원래 계획은 육류로 터키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데 조금 아쉽긴 아쉬우면서도 편하긴 편해요. 여기 카베 버스터미널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무슨 고향에 온 느낌이 들어요. 버스페를 또 어디서 끊나. 화장실부터 들리고. 이스파한에서 오전 버스가 없어가지고 오후 2시에 출발했어요. 지금 테헤란으로 가는 도중. 그냥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테헤란에서는 어디에 묵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예전에 간 곳으로 갈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근데 거기가 호스텔치고 좀 비싸더라고요. 지금 테헤란으로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렸어요. 휴게소 풍경은 이래요. 벌판에 휴게소. 허 벌판이네. 무지하게 뜨거워. 무지하게 휴게소인데 무지하게 뜨거워요 지금. 와, 그 열기가 장난 아니야 지금. 39도인데 체감으로는 아마 더 달 거야 아마. 고마워요. 맛있네 이거. 맛있네 이거. 지금 자고 있는 숙소는 아침에 제공을 안 해가지고 이거 사 먹어야 돼요. 테헤란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 야즈드 시라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사람이 쾌적해요 기분이. 여기는 어떤 거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떤 거리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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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코리아. 예, 코리아, 코리아. 이거는 좋아요. 이란 어떨게요? 아, 너무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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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워요. 지금은 좋아요. 한국말 해요? 예,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그래요? 인사했어요. 지금 거의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저기 여행. 놀러 왔어요? 예,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예? 너무 더워. 그 뭐야, 그 야즈드 시라즈 엄청 더워요. 서울 좋아요. 엄청. 서울 잘 왔었어요? 예, 내가 서울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부산 사람. 나 부산. 오라카노. 저는 용인. 용인. 여기 성남 밑에 성남. 성남. 네, 성남. 에. 여기서 한국말. 서울 가까워요. 김치 없어. 김치 없어. 나도 지금 김치 찾고 있어요. 김치 있는데 맛이요. 예. 얼굴이 왜 주물세요? 탔어요, 탔어. 얼굴 밖에 탔어요 지금. 얼굴이 새카맣게. 그 저기 얼마 동안 살았어요? 예. 92년. 우와. 아, 나도 김치 먹고 싶어요 지금. 네, 나도 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한국 식당 있어요? 네, 한국 식당 없는데 가게. 아, 가게. 김치는 맛이요. 아. 있어요. 엄청 지금 어디서? 뭐라? 누가 왔어? 혼자 왔어. 예, 네, 혼자 왔어. 혼자 왔어. 네. 살았어. 아니, 진짜 신기해요. 지나가다가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예, 가봤어요. 예. 가봤어. 아,
알았어요. 저 여행. 지금 어딜까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떨려. 네. 아, 조심해. 네. 아, 조심해야 돼? 아웃테이크인데. 네. 알았어요. 반가웠어요. 네. 네,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왕구, 저 풍선? 왕구? 그런가 봐는데. 안녕하세요. 고래. 예, 예. 예, 고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웰컴 투이라. 안녕. 내가 지금 배만 안 고프면 여기서 하나 사먹겠어. 밥에다가 고기를 시킨 것 같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 길거리 깨끗한 거리를 그 안쪽으로만 조금만 들어와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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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만 이렇게 들어와도 느낌이 확 다른 거리들이 나타나요. 근데 안쪽이라고 해도 아, 인테리어가 멋있는 옷은 멋있어요. 이렇게 시장 안쪽에도 은행이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는 온통 청바지만 파는 거리. 어떻게 청바지만 팔 수가 있지? 안녕하세요. 땡큐. 신기하네. 어떻게 청바지만 이렇게 팔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건지. 여기는 유리창이 굉장히 멋있어. 시라지에 있는 그 호텔이나 레스토랑 그 느낌이 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전부 다 이 옷을 파는데 이 옷들이 영어 글씨가 많아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의 거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맞아, 여기. 예? 안녕하세요. 이 건너편으로는 관광지 사람들도 많고 화려한데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뭔가가 막 죽어가는 도시 느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활기찬 거. 진짜 앞에와 뒤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나도 다른 아까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름 모를 가게에서 한국 라면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지나가다가 동네 가게에서 한국 라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안녕하세요. 하이. 양주. 예, little. little. 예, 비디오, 비디오. 아디나 코레. 예, 코레. 예, 사우스 코레. 사우스 코레. 안녕하세요. 아, 물, 물, 물. 비디오에 비디오. 여기는 그 외국의 수입품들을 파는 그 거리 같아요. 이 브랜드들이. 안녕하세요. What's your nationality? 아, 코레. 아,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먹을까? 아, 커피? 예, 네, 커피 원. 네. 아. It's small or big? 아, 아, small, small. It's small. 아. 커피 한잔 주문했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싸요. 네, 초콜릿 하나 넣는다 그랬어요. 나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아, 이상해 맛이. 이것은 원두 커피인데도 갔다. 상인들의 언어 습득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 간단한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대단한 것 같아 이 상인들. 오기 마르니까 아이스크림, 주스, 과일 주스죠. 물, 콜라, 무진장 마셔요. 한국에서는 거의 안 먹는 음료수도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글인지 모르지만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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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시장 통해서 사온 삼양라면, 그 다음에 참치. 아이고, 간만에 칼칼한 거 먹으니까. 참치, 참치. 똑같아. 맛이 똑같아.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진짜 맛이 똑같아요, 진짜. 이 라면도 그렇고, 이 참치도 그렇고.